그 수열을 오늘 한번 격파를 해보는 거야.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사칙연산,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.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밖에 없는 거야. 중요한 능력은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아 어떻게 해서 저걸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이건 기계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.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거야. 지난 시간에 미분을 했잖아. 미분하면은 뭘 가지고 하는 거야? 변화. 변화는 차이에서 나오고 차이는 뭘로 나타날 수 있어? 빼기로 나타날 수 있어. 그래서 빼기에서부터 쭉 미분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봤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곳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가 수열. 그 수열을 오늘 한번 격파를 해보는 거야. 그 수열 중에서도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어. 곱하기로 쭉 나오는 수열. 그거의 합을 과연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?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사칙연산,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. 자, 그러면 먼저 문제를 내가 하나 내볼게. 1 더하기 6 더하기 2, 7, 9, 9, 3, 6. 여기까지 다 더하면 이것이 얼마냐? 이걸 앞에서부터 더하는 사람은 없겠지. 왜 앞에서 더하면 안 돼? 요 점점점이 뭔지를 몰라. 그래서 더할 수가 없어.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써서 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줘도 5초 안에 풀 수가 없어. 절대.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칙연산만으로 5초 안에 풀어보자는 거야. 우선 쉬운 문제.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것은 얼마일까요? 15. 쉽네. 이건 바로 구할 수가 있지.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점점점점 1024까지 더했다. 이건 얼마일까? 이건 좀 시간 좀 걸리지. 이걸 더하다 보면.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는 거나 이 전체를 더하는 거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 걸려야 돼.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이 쉬운 것을 꿰뚫어야 된다 이거야. 하나하나 더하지 말고 꿰뚫을 줄 알면은 아까 이 긴 것도 빨리 풀고 이 위에 것까지 풀 수 있다는 거야. 1, 2, 4, 8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? 이게 지금 두 배씩 늘어났는데 그럼 우리는 항상 하는 거 쉽게 하려면은 이미지. 왜 대답이 안 나와? 그 좋은 말이야. 개봉에서 한다 그러면 따다닥 몇 개 단어가 나와야 돼. 그 단어 나오는 게 별로 몇 개 없어. 왜냐면은 몇 개 없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야.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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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서 근본을 캐보면은 몇 개가 안 나와.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야. 근본을 알면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. 근데 위에서 피상적으로 알면 알 게 너무 많아. 그리고 응용이 안 된다는 거야. 우리가 이게 보통 철학에서 그런 게 있어. 하여튼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이미지로 생각해 보죠. 1, 2, 4, 8을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1 이거 긋고 2, 4, 8 이렇게 그었다 이거야. 그럼 이 답은 이 줄을 다 합한 거가 얼마냐는 문제지.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은 이게 두 배고 이게 두 배고 이게 두 배지. 결국은 2씩 곱해져. 매 숫자에다가 다 2씩을 곱해도 뭔가 패턴이 유지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. 그러면은 2씩을 곱해보자는 거야. 여기에 2를 곱으면은 이거고 여기에 2를 곱으면은 4. 여기에 2를 곱으면 8. 여기에 2를 곱으면 16이 된다 이거야. 이 파란 줄은 내 까만 줄의 두 배야. 2를 곱했으니까. 다시 말해서 까만 줄 쭉 합한 거하고 파란 줄 쭉 합한 거를 하면은 파란 줄은 까만 줄 두 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. 파랑 빼기 검정. 이것은 검정이야. 왜냐면은 파랑은 검정의 두 배이니까 검정 두 개에서 검정 하나, 나 자신을 빼면은 그냥 검정이 되는 거야.
그러면 이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지. 빼기는 이제 쉬워졌어. 이건 이렇게 빼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빼? 이 파란 줄을 이쪽으로 살짝 옮겨. 한 칸씩. 그러면 이거 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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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끝에 줄만 오른쪽으로 와 있지. 그럼 전체를 빼는 거니까 결국 중앙이 다 없어지고 이 새로운 줄 뭐야? 16 이건 알지.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거? 1. 자, 그러면 결국은 파랑에서 검정을 뺀다는 것은 까만 것 4개가 있는 문제인데 까만 거에 제일 마지막 거에 다음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여기에서 까만 거에 제일 처음 걸 뺀다는 거야. 문제는 이제 까만 거니까 까만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1, 2, 4, 8에서 이 다음 나올 숫자 빼기 나의 첫 번째 숫자 이걸 한 것이 정답이라는 거야. 16에서 빼기 2를 하면 되는 거지. 그럼 이제 아까 문제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쭉쭉쭉쭉 해가지고 1024까지 더했다. 그러면 정답이 바로 이 다음 숫자 빼기 처음 숫자라는 거야. 이게 답이야. 쉽지. 이 모양을 두 배씩 증가하니까 두 배씩 한 이 모양을 그린 다음에 살짝 옮기면은 빼면은 가운데 건 다 없어지고 끝수와 처음 수. 근데 끝수 그러니까 마지막 다음 수 마지막 다음 수는 쉽다는 거지. 왜냐면 이게 곱한 거니까 첫 수는 나와 있으니까 쉽고 그래서 쉬운 것 두 개가 보이니까 그 차가 정답이라는 거야. 다른 문제를 보자. 30 곱한 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.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 여기까지만 한번 더 해봐. 그럼 이것도 똑같지. 비주얼라이즈. 1 여기 있고 3배 한 거 여기 있고 9 한 거 여기 있고 27 한 거 여기까지만 갔다고 해. 그러면 이 패턴 이 모양을 유지하려면은 여기에 뭘 곱하면 돼? 3을 곱하면 되는 거야. 3을 곱하면은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쓸게. 그냥 이쪽으로 옮겨서 쓸게. 여기 3 곱은 거 그 다음 여기 3 곱은 거가 오른쪽에 있겠지. 그러면 이 수는 뭔지 알아. 뭐야? 1, 3, 9, 27이니까 여기의 수는 뭐야? 3 곱한 거. 그렇지. 27 곱하기 3이지. 우리는 계산을 안 하니까. 빨간 거에서 검정을 빼면은 지금 빨간 거가 검정 거에 지금 몇 배야? 3배야. 검정 거 3개가 빨간 거야. 그러면 빨간 거에서 검정 걸 빼면은 검정 건 몇 개가 남아? 2개가 남아. 빨강에서 빼기 검정을 하면은 검정이 몇 개가 남아? 2개가 남는다는 거야. 왜? 3배를 해서 내 거 하나 뺐으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빨강 빼기 검정을 하면 검정 2개가 남으니까 빨강 빼기 검정을 한 다음에 검정을 알고 싶으면 이걸 2로 나누면 돼. 그러지? 그러면은 빨강에서 검정 빼는 건 쉽지. 또 제일 끝에 수 다음 수 이거에서 1을 뺀 거야. 27 곱하기 3 빼기 1이야. 식으로만 쓰면은. 그러면 이제 이게 81이니까 80이지. 그걸 2로 나눈 게 검정이라는 거야. 결국은 변화가 곱하기 3씩 늘어난다. 곱하기 3을 한 빨강 빼기 오리지널 구하고자 하는 검정. 이것은 구하고자 하는 거에 2배야. 3개에서 내 걸 뺐으니까. 여기 만약에 변화가 곱하기 2씩 나타나면은 곱하기 2를 한 파랑은 거기서 검정을 빼면 어떻게 돼? 검정 곱하기 1이야. 두 개의 하나를 빼니까 하나니까. 하나는 우리가 안 쓰니까. 여기 1이 있는 거야.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. 자, 이 문제를 보면은 곱하기 얼마야? 이 문제는 6. 곱하기 6을 한 거야. 그지? 곱하기 6을 한 거야. 그러면은 이거의 다음 수 2, 7, 9, 9, 3, 6 곱하기 6 이게 다음 수야. 여기에서 뭘 빼? 첫 번째 걸 빼. 구하고자 하는 거에 몇 배가 나와? 5배가 나와. 6을 곱한 거에서 내 걸 뺐으니까 5배야. 그러니까 그걸 뭘로 나누어?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을 5로 나누면 돼.
답은 279936 곱하기 6 빼기 1, 그지? 나누기 5. 이게 답이라는 거야.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계산하고 그 뭐 썸을 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. 곱하기, 빼기, 나누기 이거밖에 없잖아? 단 여기에서의 능력이란 뭐냐 이거야.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식을 보고 기본적으로 아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갓결려면 어떻게 할까? 착 움직여서 하나 뺀 것밖에 없는 거야. 이게 이런 거나 비슷한 거야. 이러한 거에 면적을 구하라.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한 다음에 이 면적 빼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. 이 두 개 패턴이 같잖아. 닮았잖아. 알지? 왜 닮은지는. 각이 세 개가 같으니까 닮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모양을 빼는 거야. 그러면 이 답이 나오는 거지, 이렇게. 그래서 어렸을 때 깨봉 처음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와? 모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. 무슨 모양? 닮은 모양. 같은 패턴이 빼면은 쉽거든. 차이가 쉽거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,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이거야. 근데 이 모양을 생각하면은 이, 왜 우리가 뭐 수열 공식 있잖아. 뭐 R 빼기 1분의 뭐 A1 R의 N승 빼기 1 뭐 이렇게 있잖아. 그 이 의미가 뭐냐 이거야. 바로 내 걸 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. 5 6인데 5로 썼잖아. 이걸 우리가 보통 SN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AN으로 해가지고 A1 곱하기 RN-1 이렇게 보통 하지. 첫 번째에다가 얼마씩 곱하냐. 만약에 이걸 외웠으면은 N 구하려고 죽어나지. 이게 N 6이고 N이 뭔지를 몰라. 그래서 N을 막 구해야 돼.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은 제일 끝에 거, 다음 거, 빼기 처음 거 그걸 나누기 하나 적은 걸로 나누면 되는 거야. 왜? 내 걸 빼니까. 절대 까먹을 수가 없지. 느낌으로 다 알았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. 그러면은 이제 그 저기에서 꼭 나오지. 이거 계산은 하면 얼마냐. 이런 거 쉬워. 여기 이런 숫자를 6으로 곱하라면은 이런 거 쉽잖아. 799를 6으로 곱하는 거야. 800에다가 6을 곱해서 6을 빼면 되지. 그지? 그러니까 4794. 됐지? 36에 6 곱하면은 여기 써있죠. 216. 막 사용을 해. 216. 6에 2 곱하면은 12. 이거 다 하면 1, 6, 7, 9, 6, 1, 6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. 처음이 꼭 1이 아니라도 첫 수가 꼭 1이 아니라도 되지.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가정하고 이걸 뺐다. 그럼 문제는 똑같지. 제일 마지막 거 다음 거 봐봐요. 81 빼기 3 첫 번째 거니까 나누기 2로 나누면 되지. 이게 당연한 이유는 이 그림을 보면 쉬워지는 거야.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1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수도 되지. 왜냐면 곱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 끝에 거 빼기 처음 거가 될 수밖에 없지. 이게 1이 아니든 뭐 1.5든 3이든 1000이든 상관이 없어. 더욱이 만약에 1.3배씩 갔다 그래도 이건 그대로 0.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. 1 뺀 거. 왜냐면은 여기가 1이고 이게 1.3일 거 아니야? 그럼 여기 남는 게 0.3일 거 아니야? 그러지? 그러니까 이 끝에 거 빼기 처음 거 그리고 1.3에서 내 거 하나 뺐으니까 0.3이 남는 거야. 0.3으로 나누면 돼. 너무 간단하지 않아? 등비수열의 합까지 하는데 알 수 있는 게 제일 마지막 거에 다음 거 곱하기가 들어가지. 첫 번째 거 나와 있지. 그걸 빼.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? 아 곱하기 6이면 5로 나누면 되는 거. 하나 작은 수. 그러니까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밖에 없는 거야. 중요한 능력은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아 어떻게 해서 저걸 구해야겠다.
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이건 기계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.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거야. 등차 수열 또 똑같아요? 이거랑 이해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? 등차 수열은 더 쉽지. 왜냐하면 이것은 곱하기니까 이 두 수의 몇 배냐, 그 몇 배냐를 우리가 레이쇼라고 하잖아. 우리말로는 비. 6배. 비가 같다고 해서 등비수열이잖아. 등차수열은 차이가 같지 곱하기가 많이 안 나와. 그래서 등차수열이 훨씬 더 쉬워. 다음은 그럼 등차수열부터? 좋아요와 댓글이 많으면은 등차수열부터 쑥 시작해서 수능 문제 풀이까지. 나 수능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수능 문제까지 도전하는 거죠. 그래서 초등학교의 사칙연산만으로 수능을 격파한다. 그것도 쉽게. 박수 한 잔.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! 맞잖아.